그럼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헌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헌법이 지금 국민의 치안 상황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국회가 요구를 한다면 바로 해제해야 됩니다. 아, 지금 또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깼고요. 무장병력이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무리하게 국회 정문, 본청 정문 앞에서 제지를 당하자, 물리적인 제지를 당하자 지금 주변을 빙빙 돌던 무장병력이 지금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계엄군이 왜 국회 본청에 와 있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질서유지권, 특수 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예를 들면은 정족수를 뭐 미달시키겠다. 이런 의도까지도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렇게 유리창을 깨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의도는 지금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라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저 장면, 조금 전 벌어진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으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2020년 1월 6일 미국의 의회 폭동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폭도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미국 의회, 미국 의사당의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에는 타전이 되고